한국의 유니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또 이렇게 한국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또 차세대 유력한 후보들의 투자를 하신 유니콘 조련사 알토스 벤처스입니다. 김한준 대표님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실리콘밸리와 서울을 오가시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봐오셨는데요. 아까 뭐 들어오면서 보신 저희 서울 종명님이 20대 정도 중반 정도신데 지금 24년 차 V씨라고 하시거든요. 뭐 거의 은행나무급이십니다. 네, 발표를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쓰나요? 유선으로.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국말로 잘안될것 같아갖고 노트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적었는데 그거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알토스 벤처스가 우리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 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들이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인데 저희들은 미국, 한국만 아니라 동유럽에도 여러 개 회사가 투자돼 있고 가장 근래 인도네시아의 회사 그리고 또그몇주 전에 멕시코에 있는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 80개 이상 회사에 투자돼 있고요. 한국선은 한 50개 정도 회사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어느덧 시간이 가다 보니까 1조 매출 넘는 회사가 한국에서만 두 개가 되었고 이제 1,000억 넘는 회사들은 3개, 100억 넘는 회사들은 12개 해갖고 그래도 거의 한40% 정도 회사가 한 100억 정도 이상 이제 매출을 내고 있다 하고 보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100억 매출 내면서 200억까지 매출 못낸 회사들은 거의 역사상 없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100억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살아남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이게 저희 팀 멤버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팀에 한국 쪽에서 한 명이 더 합류해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팀은 총 8명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데는 한국하고 미국 다 합해서 있는 모든 백오피스 분입니다. 우리들의 미션은 뭐 알토스가 굉장히 크게 잘 된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는 유일한 미션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상관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잘 되냐, 안 되냐, 지금 하는 일이 그거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딱 그거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일단 같이 우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기서 평생 같이 일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간단히 저희들이 우리가 회사들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해갖고 미국에서는 우리랑 오랫동안 아퍼레이션 쪽에 일했던 사람들 세 명이 이제 정식으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 중에 한분 짐은 저희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오다가 얼마 전까지 쿠팡의 CTO로 있었고 지금 저희하고 정식으로 합류해서 이제 여러 회사 일 도와주고 있고요. 짐은 그래도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켄이라는 친구는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의 룸메이트였었어요. 그 스탠포드 그 다닐 때.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그 그로스 해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꼬셔서 한국에 좀 더 와서 우리 회사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한국서도 이런 비슷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일 논의하고 하는 분들을 이제 조금 더 포멀라이즈하게 인연을 맺고 이제 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PR 쪽에서는 김경범 님이라고 전에 본에인젤스에서 일하던 분이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 PR 일 돕고 있고, 이제는 곧 그 이제 HR 리크루팅 쪽에서도 또 한 분이 합류할 예정이고요. 계속 그 오퍼레이션 쪽에 저희들은 그 많은 분들을 하고 같이 일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버블 터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오래전에 2000년도에 이 안에 딱 있었고, 이 터지면서 저희들이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 거의 돈 떨어져서 망할 때 그냥 딱 그 안에 투자한 모습으로 이사회에 같이 있었어 갖고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 갖고 우리 그 투자 철학에 그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도와주신 교수님인데요. 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 교수님인데, 왜 그러냐면 이 버블이 터졌을 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우리 진짜 못했다. 우리는 좋은 투자가가 아니었고 우리 진짜 못하나 보다 하니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일단 너희들은 그 가망이 있다. 왜냐면은 정직하게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시인하는 순간 더 잘할 수 있는 거다. 평생 나는 못한다 하고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가망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쉽게 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계속 힘들게 견디면은 된다 해갖고 오랫동안 견뎠습니다. 이게 그 왜 안 나오지? 아, 이게 저희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코어된 그 전략인데요. 그 이 저희들의 목적은 이렇게, 저희들이 종종 많은 회사에 투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인 여기 코어 롱에 거기에 몇 개 회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 지분을 들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그 중간에 LP를 바꾸더라도 우리는 회사를 안 바꾼다 하는 게 저희들의 그 코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서는, 한국서 투자한 금액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2015년부터 이게 증가했는데, 그 팔로우한 부분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면서 앞서 말한 부분에 충실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투자하기 전에 그 이렇게 정해놓은 프로세스도 없고 어떤 틀도 없습니다. 그 일단 저희들이 투자할 때는 그 누군가가 목숨 걸고 이거 하고 싶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되고요. 그 일단 책임은 파트너들이 지고, 뭐 투자팀 멤버 중에서 아무나 이거 진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게 24시간 안에도 결정이 되고 어쩔 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편견 없이 정해진 그 틀을 잊고 왜 창업자가 흥분되고 왜 사업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또 창업자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이고 아는 게 무엇이고 이룬 것이 무엇이고 지금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창업자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창업자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일할 때 재밌을지 이런 것을 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한 뒤에는 저희들은 창업자들에게 그 시간을 더 보내면서 훨씬 더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창업자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창업자들 더 알아가고 우리가 추가 투자를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력하는데 가장 그 살펴보는 점 중에 하나는 창업자가 좋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계속 모셔올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힘든 건데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 그게 코파운더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 다가가면은 그 회사랑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그 많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못하는 회사들은 어떻게든 그 펀딩 없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푸시를 하고 잘하는 회사들은 또 더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그 열심히 푸시를 하는 편입니다. 딱 2분 남았네. 그 저희들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들의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룰은 일단 가장 근본적인 돈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저희들이 그 좀 하이 프로파일 회사들이 많으니까 돈 엄청 잃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여러 뉴스에서는 우리들은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적자 내는 회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는 듯한다. 이게 바로 버블이다 하는 게 맞는데 그 보통 저희가 그 인바업된 회사들은 그만큼 적자 내는 회사들은 또 그만큼 지표가 좋기 때문에 적자 낸다고 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있는데 쿠팡이 지금은 적자가 크지만 쿠팡이 그 이 전략을 그 로지스틱스 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자가 없었어요. 이익을 내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룰은 우리는 빨리 크지 않을 거면 펀딩 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요하게 요구하고요. 그 세 번째 회사 대표들은 늘 hire fire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지 되고 이제 그 유명한 그 김봉진 대표는 아직도 마지막 하이어 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노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아직도 쥐고 있습니다. 그 종종 행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오버될 텐데 그 회사들은 저희들은 새로운 배팅을 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쿠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송 시장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이익을 냈지만 빠른 배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면서 그 시장에 들어갔고 직방도 원룸에서 많은 이익을 내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든 부동산 쪽에 그 시장에 들어갔고 배미는 일본에서도 실패했지만 이제 해외 시장 베트남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이제 마이웰 트립도 투어에서 돈 벌지만 이제는 훨씬 더 무서운 경쟁자들하고 붙자해서 여행 그 숙박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어느 정도 스케일에 되면은 계속 더 큰 도전을 해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 그 love the process 하면은 많은 분들은 내가 이 회사가 잘 되면은 뭐를 할 거야 이것 갖고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 매일 일하는 그 자체를 진짜 즐기고 평생 이걸 하고 싶어야지 된다 하는 거를 자꾸 우리가 푸시하면서 계속 꼬셔요. 계속 그래야지만 그 진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저희들도 딱 그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